찬용곡이 울리는 가운데 정예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청년 전위들이 터치는 우렁찬 만세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영은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이관 동지, 경축행사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바해로운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조국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조국과 인민이 자랑하는 영웅 청년으로 이름 떨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청년 애국자의 영예를 빛내어갈 굳은 맹세를 다지었습니다.